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교체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. 먼저 첫 문장 무엇이죠? The manager was replaced last week. 매니저가 지난주에 교체되었다. 두 번째 문장 무엇이죠? Replace batteries with new ones 했는데요. 배터리를 교체해라. 새 것으로. with를 썼죠. replace a with b죠. 세 번째, he is my replacement. 그는 나의 교체 MENT다. MENT라는 것은 명사를 만드는 어업인데요. 이 경우는 나를 교체하는 것 혹은 교체하는 사람 둘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그가 he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람 그래서 후임자란 뜻이에요. 그럼 여기서 replace가 어떤 뜻을 가질까요? replacement는, 즉 replace는요, 영구적으로 어떤 것을 대체해버린다, 교체한다는 뜻이에요. 일시적인 게 아닌 거죠. 즉, 첫 문장에서 매니저가 교체됐다, 영원히 그 사람 잘렸다는 얘기죠. 배터리 한번 쓰면 버립니다. 물론 이제 충전, 재충전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요, 영구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. 그리고 세 번째도, 그가 나의 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자리를 영원히 차지해버린다.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일시적이다라는 그러한 교체가 있는데요. 그것이 뭘까요? 첫 문장 보시면 John is sick. We need someone to substitute 했는데요. John이 아파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라는 뜻인데 아마도 잔이 교사일 수 있을 거예요. 아프니까 오늘 누가 대신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. 이렇게도 써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스터 김 혹은 잔을 대신해서 그날 무슨 그 강의를 한다. 그러면 I'm subbing for Mr. Kim. for 뒤에 잔을 붙여도 되겠죠. 이때 sub를 써서 아예 동사로 만드는 거죠. 그러면서 임시교사한다. 이런 단어가 영어에서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substitute 길게 안 하고 그냥 sub 한 단어로 sub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이런 현상도 자주 아마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. I substituted beans for beef 했는데요. 저는 대신했어요. beans, 콩이죠. 소고기를 대신해서 콩으로 썼다 이런 얘기인데 영구적으로 대체가 아니라 지금 소고기가 필요한데 없어요. 그러니까 콩으로 일시적으로 대체했다는 뜻이 된 거죠. 세 번째, There are lots of meat substitutes you can buy 했죠. 내가 살 수 있는 많은 이번에 substitute는 명사입니다. 육류 대용품이 있다.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살짝 대체한다. 그리고 그 용도가 끝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. 그것이 substitute의 의미인 반면 replace는 애초부터 그것을 완전히 갈아치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체하다의 뜻인 replace, substitute를 알아봤고요. 다음 우리 이 시간에는 glad, happy, 행복하다는 뜻이죠. 그 단어가 어떤 의미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